헬스미스. 헬스미스 의미 있습니까, 이것도? 의미 없죠, 당연히. 당연히 내려치고 처박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들어간 돈이 있는데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들어오기로 했던 돈은 나비 밀려가고 있는 거고. 이게 팩트인 겁니다, 여러분들. 약효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주같이 행동, 뭐 주주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의사 약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사 약사. 의사 약사가 있다면 이 약의 성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공매도 얘기 싹 사라질 겁니다. 공매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 주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라도 이거는 계속 칠것 같으니까요. 계속 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약효가 터졌다. 그러면은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감내할 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약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속 가능한 회사의 오너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